안녕하세요.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그 치누크 헬기 우리 지금 대체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내년부터 사업이 시작되는데 그 후보 기종에 들 만한 기종을 하나 소개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보시는 이제 헬기가 수출형은 MI171SH 스톰이라고 불립니다. 이게 이제 2020년 작년에 이제 소개가 된 것이고. 이게 MI17, 이게 수출형이고, 러시아 내에서는 MI8이라고 부르고, 지금,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델도, 좀긴 이름으로, 러시아명 호칭이 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MI17, 여기서 MI17 수출형 이름으로 할게요.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많이 팔린, 군용 헬리콥터 겁니다. 만대 이상 팔릴 것 같고, 수많은 나라에서 지금 사용 중이죠. 그래서 다양한 파생이 있고 개선형이 나오는데 지금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이 헬기는 특수전용 수송 헬기입니다. 예, 특수부대용 수송 헬기죠. 예, 그래서 몇 가지 이제 개선이 더해졌는데 잠깐 살펴보면은 이게 최대 순항 속도가 기존에 240에서 250km 정도였는데 시속 이게 한 270km 정도 빨라졌어요. 그리고 이제 무장 병력은 26명. 그러니까 이제 각종 무장을 장착하게 되면 공간이 협소해지고 무게 제약도 있기 때문에 26명 병력 수송용으로만 쓰면 무장 병력을 36명까지 태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 대신 화물을 싣게 되는 경우는 5톤까지 실을 수가 있죠. 여기에는 보시다시피 로켓, 대진차 미사일, 기관포 등을 장착할 수 있고 동체에도 3문의 기관총이 들어갑니다. 예, 특수전용 수송 헬기나 이런 새로운 어떻게 컨셉이죠. 어떻게 보면은. 예. 자, 이게 우리 치누크 헬기 대체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에 앞서서 MI-17 이 기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거는 러시아의 히트 상품 헬리콥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그한 사례에서 워존이라고 미국의 어떤 잡지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2018년에 실린 기사 제목을 제가 따온 건데 이 내용이 뭔고 하니 미국 국방부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지금은 옛날 이야기 됐지만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침공을 해서 전쟁을 치를 때그 아프간 정부군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UH-60을 블랙호크를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프간에서 반대를 한 거예요. 정부군이. 우리는 MI-17이 더 낫다. 이런 내용을 실은 것인데 미국 국방부가 아프간이란 특수한 환경 속에서는 MI-17이 블랙호크보다 더 효용성이 좋다. 라는 걸 인증했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네. 어떤 뭐 특수한 상황이었겠지만, 그 당시 이제 아프간, 정부군이 언급한 내용은 뭐냐면은 고고도 운용성. 그게 고지대잖아요. 고고도 운용성이 MI-17도 좋고, 정비 효율성에서도 UH-60보다 훨씬 앞선다. 그래서 이걸 더 사오. 우리 헬기가 더 필요한데, UH-60은 됐고, MI-17을 더 사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셈이에요. 그래서 미군이 좀 개면적을 하다가 결국 한 100대 가까이 정도 중고를 포함해서 러시아에서 사서 아프가니스탄 반군, 아프가니스탄 죄송합니다.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의 손에 이제 쥐어주게 됩니다. 예. UH-60을 만드는 제조사는 조금 씁쓸했겠죠. 본인들이 더팔수 있는 여건이 됐는데 팔지를 못하게 됐으니까. 자, 그래서 이 MI-17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신뢰성 그리고 고고도 특성이 상당히 좋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하고 인도하고 국경 분쟁이 있는데 양쪽 다이 헬기를 씁니다. 예. 여기 해발 고도가 아주 높은 곳이잖아요. 예. 자, 이 정도면은 MI-17의 어떤 신뢰성, 전 세계적으로 가지고 있는 평판. 왜냐하면 우리나라 분들한테는 아직 그 러시아 무기나 동구권 무기에 대한, 그 정보가 상당히 얕거든요.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그래서 한 말씀 제가 드려본 것이고. 자, 그래서 치누크 헬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잠깐 볼게요. 137회 방위사업 추진위원회네요. 금년 6월 28일 얼마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CH-47, 즉 치누크 헬기가 D형인데 아주 오래됐다. 그래서 이때까지 성능 개량을 하려고 시도를 해왔는데 성능 개량을 포기하고 새로운 기체를 외국에서 사도록 사기로 했다. 마음을 바꿨다. 이겁니다. 핵심적인 거는. 이제 사업기간이 내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32년까지 순차적으로 들어온다는 뜻이겠죠. 사업비가 1조 3천억을 배정이 됐어요. 이겁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부터, 그리고 이번 아덱스 2021에서부터 여러 업체들이
판촉을 했겠죠. 사업 시작이 얼마 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 자, 이 치노크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려보면은, 이건 대형 기동 헬기로 분류가 되지요. 1962년에 이제 최초로 개발된 거고, 계속해서는 돼왔겠죠. 보잉사가 이제 제작을 하고 있는 것이고, 완전 무장 병력을 33명 태울 수 있고, 화물 11.8톤을 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중고로 14대를 샀고, 과거에 이제 새거로 신품을 24대를 샀다가 한 대를 잃었어요. 그래서 현재 37대를 보유하고 있어요, 이걸.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낡은 게 많고, 신형으로 좀 바꾸고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겠다라는 수요가 생겨서, 원래는 성능 개량 사업을 했었죠. 하려고 했었죠. 2026년까지. 돈을 한 7천억 들여서, 예. 기존에, 예, 오래된 기체들을 이렇게 부품을 서로 이제 재활용해서 17대 정도를 최신 F형으로 개량을 하고, 물론 이제 새로운 부품, 새로운 장비도 좀 더 보탠다는 전제가 깔려 있겠죠. 그리고 추가로 신품을 12대, 22대 정도 F형으로 구입하자. F형 최신형입니다. 이렇게 6,900억까지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계획을 짰다가 이걸 포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 것으로 사겠다. CH-43이 아닌, 47이 아닌, 다른 기종으로 이걸 사겠다. 그죠? 그런 상황이고, 이게 이제 국방 중기 계획에서 언급이 돼요. 2022, 2026년 사이 국방 중기 계획 보시면, 위에 이제 대형 기동 헬기 2 사업이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방추위의 결정 사항입니다. 그냥 CH-47, 치노크의 노후화에 따른 대체 전력으로 이렇게 해외에서 도입하기로 했다. 1조 3천억을 들여서. 그게 그것이고, 이 국방 중기 계획의 다른 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 전력 강화 부분에 있어서 특수부대가 더 엄밀하고 신속하게 공격할 수 있도록 특수작전 대형 헬기를 전력화하고 무장 능력 등을 보강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특수작전, 대형 기동 헬기 치누크 특수작전용으로 쓰고 있죠. 그래서 특수작전 대형 헬기 하면 치누크인데, 치누크는 다른 기종으로 대체하기로 했고, 그 다음 그 외에 특수작전용으로 쓰고 있는 게 우리가 36대 정도의 UH-60 블랙호크를 특수작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 근데 대형은 아니죠. UH-60은 10명대, 10명대 초반에 달 수 있는 중형이죠. 어쨌거나 그걸 전력화하고 무장 능력 등을 보강했습니다. 예. UH-60, 특수작전용, 이 지금, 36대를 개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것을 무장을 하겠다는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어 보이거든요. 전자장비 정도로 개선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간에도 주행하고, 뭐, 제외선으로 상대방을 찾을 수 있고, 뭐, 레이더까지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이라, 이런 내용들 종합해 봤을 때는, 지금 군에서 이번에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 대형 기동 헬기인데, 특수작전용이고, 무장도 가능한, 그런 헬기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럼 볼게요. 자, 좀 전에 말씀드린 성능 개량 사업인데, 여기에 보면은, 어쨌거나 성능 개량 사업의 목표치는 현재 우리가 37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29에서 39대를 보유 목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신속 대응 사단도 만들고, 그러니까 육군의 기동력 강화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 아무리 못해도 기존에 가지고 있는 37대 숫자는 유지하려고 아마 했을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뭐 29대, 39대 적어놨지만, 이제 37대 이상을 보유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37대를 산다고 하고, 이게 이제 마지노선이니까 이 이하로 내려갈 리는 전혀 없는 것이죠.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많지만, 그 37대라고 가정했을 때 돈이 1조 3,100억이 개량 사업은 포기하고 신규로 도입하기로 했으니까, 그걸 나누어 보면은 한 대당 350억 정도 배정이 돼요. 한 대당 100억. 예. 그럼 아직도 일부에서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CH-47F 최신형이죠. 이 가격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왜냐면 우리는 37대를 사야 되니까, 최소한 1조 3천억을 가지고. 자, 거기에 대한 실마리가 최근 필리핀의 움직임에서 관측이 돼요. 필리핀은 지금 대형 기동 헬기를 사려고 합니다. 예. 군 현대화로. 그래서 돈을 우리나라 돈으로 3천억 원 정도를 배정을 했어요. 이걸 사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개에 저울질을 하다가 결국은 오늘 소개해드리는 기체와 유사한 기체, 러시아 기체를 도입하려고 지금 거의 계약서 쓰기 직전이에요. 작년 말까지. 예. 그래서 3천억 원의 돈을 가지고 MI-171SH라는 모델, 지금 우리 거는, 우리가 오늘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린 기종은 MI-171SH 스톰이죠. 그게 최신형인데, 그 최신형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전형인 것 같아요.
그래서 16대를 사고 VIP용으로 기체를 하나 더 달라. 그래서 17대를 3천억 원에 이제 사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말이 이제 다 뭐 협상은 끝난 겁니다. 계약서에 사인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한 대당 176억이에요. 180억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필리핀이 비교를 한 것이 CH-47F형 최신형이죠. 우리도 관심이 있었던 이거를 사게 되면은 4대에서 5대밖에 5대를 채못 산다 이런 이야기를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한 대당 600억에서 700억대라고 계산이 되는 것이죠. 47F. 아마 우리가 살려고 했을 때는 필리핀이 원하는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장비를 장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가 사게 되면 700억이 넘어갔을 겁니다, 분명히. 그리고 이건 최신 가격이에요. 2020년 가격이니까. 예. 자,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런데 필리핀은 이제 미국의 눈치가 보이는 것이죠. 이걸 사도 될지. 왜냐하면 필리핀이 이때까지 대부분의 무기를 서방, 그것도 미국에서 대부분 샀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외에 러시아에서 처음 사는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계약을 했다는 소식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행동을 필리핀만 한건 아니에요. 태국도 2000년 넘어서면서 같은 기종을 11대 정도 구입합니다. 그것도 태국도 미국과 관계가 깊은 나라죠. 그래서 처음으로 산 러시아 기체였습니다. 태국의 답은 심플했어요. 이거 하나 살 돈이 CH-47 치누크 하나 살 돈이면 러시아 비행기를 3대를 산다. 그리고 수송 인원은 비슷하다. 각기 30명, 32여 명으로. 그래서 이거 산다. 이런 답을 남긴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미군이 아프간 정부군이 이 기체를 더 선호해서 UH-60에 대비해서 선호한 게 아니라 CH-47에 대해서도 아프간 정부군이 이 기종을 더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원래는 미국으로 가야 될 돈을 털어서 러시아한테 울며 겨자먹기로 헬기를 중고까지 포함해서 사서 아프간 정부군한테 안겨준 겁니다. 네. 자, 그리고 필리핀이 이제 몸을 살해하는 이유는 이거죠. 이게 미국의 법안이죠. 적성국 제재 법안입니다. 예. 그래서 그들이 적성국으로 명시한 국가, 이게 러시아, 일본, 죄송합니다. 러시아, 북한, 그리고 이란 정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하고 그래야 되면은 무역 제재를 할수 있다는 법안입니다. 근데 이게 논란이 많은 법이에요. 이거는 자국민에게만 적용돼야지 전 세계 법은 아니거든요. 미국 법이거든요. 그런데 제3국이 예를 들어서 필리핀이 러시아와 거래를 했다고 제재를 할수 있는 근거로서 미국이 이걸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비판을 많이 받는 그런 법이에요. 예. 그래서 뭐 태국이나 필리핀도 이걸 무시하려고 하지만 또 미국이 시비를 걸려고 하면 시비가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몸을 살해하는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러시아 무기를 대놓고 살려고 한다면 이 부분에 저촉될 수가 있어요. 마찰음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도 이 비행기를 이 헬기를 사지 않았느냐? 샀습니다. 옛날 민간에서도 임대해서 사용한 적이 있고 현지에서도 우리나라 경찰청에서 MI-17 형 중에 뭐 여러 모델 중에 하나를 2대인지 3대인지를 구입해서 쓰고 있어요. 최신형은 아마 가장 최근에 산 것은 2014년 같은데 그때 준 돈이 160억 원을 지불했답니다. 아까 필리핀 것이 170 몇억이었죠. 그리고 이거보다는 신형이고. 그러면 대충 그 가격대가 맞는 겁니다. 우리가 산다고 했을 때도 그 가격을 우리가 그 가격에 준해서 생각을 하면 돼요. 경찰 특공대가 주로 쓰는 것 같아요. 자, 이 기체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 이건 이제 최신 개선형인 셈인데, 무장을 상당히 많이 달수 있습니다. 보면 날개에 23mm 기관포를 두 개를 달아요. 한쪽에 하나씩. 그리고 무유도 로켓 당연히 있고, 대전차 미사일까지 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장치도 많이 보완을 해서, 뭐, 주야간 작전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적외선 기만장치, 그리고 레이더 경보, 미사일 경보, 자동 항법, 이런 것들이 다 적용됐습니다. 그리고 방탄 성능도 많이 좋아진 것으로 되어 있어요. 라고 말씀드린 전자장비 있고 속도가 많이 올라갔죠. 왜냐하면 새로운 엔진을 썼거든요. 강력한 엔진을 썼고 이거는 러시아 최신 공격 헬기에 들어가는 그 엔진 시리즈입니다.
그리고 이 엔진의 특장점은 뭐냐면 특히 높은 고도에서의 운용성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여태까지 러시아 헬기들의 이 기종이 장점이 그것이었는데 그걸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킨 것입니다. 예. 그게 무장, 앞에 말씀드렸죠. 다양한 종류의 무장이 들어가 있고 그 무장을 사격 통제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가격이 필리핀제보다는 많이 비쌀 것 같아요. 200억은 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37대를 산다고 했을 때한 대당 배정된 가격이 350억 원이었거든요. 거기에는 못 미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네. 자, 그럼 우리의 사정거리 안에 있는 헬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대형 헬기라는 범죄도 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무장을 떼고 병력만을 수송하는 경우에는 36명까지 수송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거는 지금 치누크 헬기나 큰 차이는 없어요. 단지 화물 수송에 있어서는 2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5톤도 작은 화물은 아니에요. 저는 우리나라 군에서 치누크를 화물 수송용으로도 많이 쓰는지 특수작전용, 특수작전용이라 그러면은 대부분은 병력의 수송이겠죠. 예, 인지 좀 궁금한데. 제가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는 특수작전용, 특수임무용, 즉, 병력을 수송하는 용도로 더 많이 쓰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짐작을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서 우리 국방중기계에서 말씀드린 대형 헬기, 그리고 무장이 가능한 특수작전용 헬기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그 카테고리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전에 치누크 같은 경우에 특수작전용으로 쓴다 그러죠. 한꺼번에 이제 일개 소대 병력을 옮길 수가 있죠. 무장한 병력을. 그러면 그때는 소위 무장 헬기가 옆에서 호위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치누크는 크고 또 본인의 무장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자, 그런 부분을 이제 러시아가 해결을 한 것입니다. 많은 인원을 싣고 갈수 있고 쓴과 동시에 병력들을 하강시키기 전에 주변을 교통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자체 무장으로. 그래서 공격기에 호위가 필요 없다. 혼자서 할수 있다. 물론 무장을 많이 달게 되면 태우는 병력 숫자가 가감이 좀 있겠지요. 그래서 그거를 한 기체로서 수송기와 공격 헬기가 할 일을 다 해결해냈다. 이게 지금 이제 셀링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까지 검증된 어떤 기체의 신뢰도 고고도에서의 운용성 이런 부분이 덧붙여지는 것이고, 우리 또한 해외 파병이나 또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들하고 여러 가지 관계를 맺고 있는데, 우리의 국력이 신장할수록 지금보다 더 많은 숫자의 해외 파병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지형 여건에서 작전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중국이나 인도가 높게 평가하는 것처럼 고고도 지역에서의 어떤 운용성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헬기가 할수 있는 일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헬기 전력하고 견주어 보면은 36명을 그냥 태운다고 한다면은 우리 수리용 헬기 9명, 8명, 9명 정도죠. 그러면 수리용 헬기 4대 분량의 병력을 한꺼번에 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격은 수리용하고 큰 차이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 대당. 그리고 무장을 장착하기 때문에 아파치 헬기가 옆에 붙거나 같이 따라간다거나 아니면 소형 무장 헬기가 옆에 호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또 해소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전술적으로 상당히 큰 이점이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게 아니냐. 작전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넘어가야 될 벽이 뭐냐.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미국 해군에서 쓰고 있는 대형 헬기죠. CH-53K. 예, 시콜스키에서 만드는 헬기입니다. 시콜스키는 지금 록히드 마틴에 속해 있죠. 이 사진은 제가 직접 찍은 것인데, 이번 2021 아덱스 록히드 마틴 부스에서 찍은 것입니다. 자, 이걸 붙여놓은 이유는 여러분 아시겠죠? 내년에 있을 대형 기동 헬기 2차 사업의 후보로 강력하게 이것을 밀고 있다는 그 표시죠. 그래서 제가 그 야외 전시장에 있는 우리나라 헬기 조종사들, 그리고 정비사들이 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좀 예민한 이슈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리고 오늘 지금 소개시켜드린 그 기종에 대해서, 공군 헬기 조종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육군도 포함이겠죠. 헬기 조종사들과 정비사들도 이 이슈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기종에서 구체적인 질문이 들어가면은 그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않습니다. 예, 알고는 다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공군 소속의 카모프죠. 카모프 32 헬기가 있었는데 그 헬기 조종사하고 정비사에게 물었을 때 러시아 헬기를 지금 운용하는 데 있어서 부품의 수급이라는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헬기의 신뢰성은 만족한다. 이런 답변을 들었어요. 즉, 러시아제 무기가 너무 허접하거나 또 러시아제 엔진이 내구성이 떨어져서 아주 불편하다. 돈이 더 든다. 이런 거는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또 다른 일부 다른 조종사분들을 만나봤을 때는 거기에서는 지금 미국 회사들이 아덱스 많이 참여해 있고 CH-53K 같은 거 하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공군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비추시면서 미국 기종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런데 CH-53은 CH-47보다 훨씬 가격이 비쌀 텐데 주어진 예산에 우리가 비행기 숫자를 줄여서 가면서까지 그걸 사겠습니까? 사는 건가요? 자, 거기에 대해서는 또 답변을 또 못하시더군요. 자, 이런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현재. 자, 그러면 러시아 쪽하고 우리는 또 어떤 관련이 있느냐? 최근의 관계를 보자면은 작년에 2020년이면 예전에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국 러시아 수교 30주년 기념회였습니다. 작년이 2020년이. 그때 이제 그전에 우리한테 LNG 쇄빙선을 도입했고 되게 만족을 했거든요, 러시아가. 그래서 작년에 대박으로 큰 주문을 냅니다. 저는 그게 30주년 기념하고도 축하한다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봐요. 삼성에서 2조 8천억, 역대 최고 수주액이라고 나와 있죠. 예, 중앙일보 기사고. 그리고 그 비슷한 기간에는 10월 달이죠. 10월 달에 우리가 수교한 달이 10월 달입니다. 2조 원어치를 또 발주를 했어요. 대우에서도. 그러니까 이두 군데서 쇄빙선을 한꺼번에 몰아서 거의 5조 원어치를 우리한테서 주문을 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한국과 러시아 옛 소련시절 채무 남아있잖아요. 돈 6, 7천억 정도 남아있거든요. 그걸 2025년까지 해소하기로 양국이 약속이 돼 있어요. 그럼 4년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헬기로 상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라는 기사가 뜨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거는 러시아의 플러스가 되는 포인트죠. 우리가 이제 러시아와 갖는 특수한 관계에서 나온 인연들이니까. 자, 그럼 여기에 이제 오늘 그 해당 기종에 대한 이야기는 대충 끝났고, 우리가 지금 회전익 전력 확보를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저것 하다가 정리를 해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이 보면 수리용 성능 계량 4천억이죠. 그 변속기 개발하는 거. 그리고 대형 공격 헬기 2차 36대 사기로 했죠. 3조 2천억 정도 돼 있고, 소해 헬기 국내 개발 약 1조, 상륙 공격 헬기 24대 우리 직접 개발하기로 했죠. 1.6조. 치누크 대체 헬기 1.3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소형 무장 헬기, 우리 내년에 LAH 나오면 그걸 200여 대살 예정이에요. 한대 200억 원이라고 치면 무장 헬기니까 크기는 작지만 4조. 수리용 4차 양산 들어갈 겁니다. 50대. 이게 이제 마지막이죠. 수리용 입장에서는. 그럼 50대. 그것도 뭐, 한 1조. 차세대 기동 헬기 개발하는 거, 30대 초까지 개발하기로 했죠. 카이에서 이번에 발표했죠. 이게 2, 3조 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리고 해상, 대잠 초계기, 해상용 헬기, UH-60R 12대를 샀죠. 거기 1조가 들어갑니다. 25년까지 사기로 했고, UH-60 특수전 헬기, 우리가 쓰고 있는 36대는 개량을 하기로 했죠. 나머지 일반형 UH-60은 수명이 다 되면 개량 없이 사용하다가 수명이 다 되면은 차세대 기동 헬기로 바꾸기로 한 것이죠. 이게 이제 나왔던 견적을 봤을 때는 36대 개량하는데 약한 5천억 정도 들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당장 금년부터 앞으로 10년간에 걸쳐서 헬기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출할 이미 잡혀 있는 계획만 이렇습니다. 이 금액을 제가 대충 합쳐보니까 한 18조 원 가까이 돼요. 엄청난 금액이죠. 우리 KF-X 개발할 때 20조 원. 뭐, 단군 이래 최고의, 뭐, 저기, 국방 프로젝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에 준하는 금액이 들어요. 18조 원. 그럼 이 17조, 18조 원을 들여서 단지 헬기만 사고 끝이 날까요? 저는 우리가 그거보다는 훨씬 욕심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17, 18종을 들여서 투자의 목표는 뭐냐? 그 핵심은 깔때기처럼 모여서 차세대 기동헬기를 완전히 국산화하는 것.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 기동헬기를 만드는 것. 그래서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라 선도자. 미국 과학계를 같이 할수 있는 선도그룹에 바로 뛰어들겠다는 그게 목표라고 저는 봅니다. 거기다가 합쳐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 유무인 복합체계로 같이 가겠죠. 그럼 차세대 기동헬기만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차세대 중형 기동헬기가 나오면 거기에는 이제 공격 버전도 나올 것이고 대잠 버전, 수송기 버전, 그리고 크기에 따라서 대중소, 다양한 가지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10년 전 시간이 지난 그 시점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헬기 관련, 회전익 관련 기술력을 확보하겠다. 라고 세계 시장에 당당히 선보하겠다. 자신감 있게. 지금처럼 뒤따라가는 그런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겠다. 10년 만에 우리는 탑에 올라서겠다. 이런 목표를 가졌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돈을 앞으로 17조, 18조를 10년 동안 쓰게 돼 있는데 다양한 목적으로. 그중에 해외에서 무기를 도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물론 다할수 있고 엔지니어 분들이 고생하셔서 우리가 다 해낼 수 있겠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들, 수십 년간 헬기를 운용해 한 나라들, 실전 경험이 많이 쌓여져 있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로부터 우리가 무기를 도입할 때는 우리가 필요한 요소 기술 몇몇 정도는 기술 도입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도 당연히 그것을 당연시하고 있고 이런 해외 무기 도입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요소 기술들에 대한 리스트업이 돼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공격 헬기 그리고 지금 수송 헬기 도입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눈여겨보고 있는 그 기술적 요소가 뭔지도 또한 그 우리한테 헬기를 팔게 될그 회사나 나라가 우리한테 얼마나 그런 기술 이전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가 이것도 우리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기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